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찾아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굿모닝 중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저희가 국산차는 1년 보증이 되지만 수입차는 법적 보증 한 달 2,000km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차량 아우디 TT 모델 가지고 왔습니다. 3세대 모델이고요. 콰트로 쿠페입니다. 4륜 구동이고요. 2016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8만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성능점검 기록부는 전체 모습을 항상 화면 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앞에 있는 이 차량 아주 멋진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가진 녀석이죠. 이 차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멋진 디자인과 더불어 아주 착한 가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 3,200만원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전국의 매니아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면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사고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하시면 아마 후회 없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녀석이죠. 정말 똘똘하고 멋진 녀석. 3,200만원대면 정말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이 차량 가격 공개하기 전에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깨우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것을, 우리가 말할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차량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의 공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후면부의 모습 또한 역시나 멋진 듀얼 머플러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가진 녀석입니다. 트렁크의 공간 정말 깨끗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구함이 잘 비치되어 있고요.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시 닫겠습니다. 쿠페형이기 때문에 뒷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아주 매끈한 모습입니다. 조두석, 동승석의 모습입니다. 파인 나파 가죽이 장착된 녀석이고요. 정말 디자인이 아주 예쁘고 정말 옆자리에는 아마도 거의 앉았던 흔적이 없네요.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녀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동이 잘 작동이 되고요. 안마 시트까지 장착된 그런 녀석입니다. 매트는 정품 그대로의 매트 그대로 사용을 하셨네요. 도어 트림 역시도 역시나 깨끗한 모습. 중간 부분에는 멋지게 브라운으로 인테리어가 들어갔습니다.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된 녀석입니다. 자, 리피터는 이런 식으로 멋진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운전석의 도어 트림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렇게 멋지게 브라운 시스템과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간 점이 정말 메리트가 있고요. 공조기와 이렇게 열선 시트가 같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열선 시트는 3단계까지 세팅이 되는 녀석입니다. 위쪽으로도 공조기가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도 들어갑니다. 날카롭죠? 그리고 이 부분에도 멋지게 에어백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루프는 이런 식으로 약간 블랙 마감재를 사용했습니다. 자,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은 이 부분에 탑재가 되었고요. 그 밑으로는 패드 시프트가 들어가고요. 핸들 디자인은 멋진 D컷으로 마무리된 녀석입니다. 아우디의 종통 마크가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은 계기판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목적지, 교통정보, 요약 지도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계기판에 멋지게 지도가 뜹니다. 오른쪽에는 음성인식과 핸즈프리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센터 중앙에는 공조기 3구가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토 시스템도 같이 탑재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방향도 모드 기능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윗부분에는 하이패스가 들어가고요. 눈부신 방지 눈밀러가 들어갑니다. 6단 기아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스타트 버튼 시동이 들어가고요. 라디오 버튼은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렇게 DIS가 들어가고요. 메뉴가 들어갑니다. 라디오,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미디어, 사운드, 차량 정보를 이렇게 누르시면 정보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탑앤고 옵션들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키는 두 개가 들어가고요. 자, 시트는 정말 예술이죠. 뭐니뭐니 해도 차는 시트가 멋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암레스트들은 이렇게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속기 윗부분에는 드라이버 모드와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트렁크 캐치와 그다음에 주차 시스템 등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운전석의 시트 상태 정말 예술적입니다. 전동이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멋진 파인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 모습.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녀석입니다. 시트 자체는 정말 예술적으로 아주 예쁩니다. 2열 시트의 시트 상태도 브라운 시트로 고급진 마감재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우디 TT 중에서는 이 차만한 차가 아마 전국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컨디션도 최강인 바로 아우디 TT 모델을 찾으신다면 굿모닝 총학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차량은 정말 정말 괜찮은 차량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의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제가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괜찮은 녀석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의 헤드라이트와 멋진 그릴도 정말 멋집니다. 콰트로와 아우디의 정통 마크가 있고요. 어떤가요? 정말 예쁘죠? 아우디 TT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이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